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규입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야!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보는 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 지네시스? 본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스포 당한 거냐? 본 거냐? 근데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주홍십자 같지 않아? 주홍십자도 딱 이렇게 생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아닌가? 아님 말고. 주홍십자 그 같이 있는 애도 딱 이렇게 생겼었었다고. 주홍십자 말고 그 주홍십자 옆에 있는 누구예요? 여자애. 아무튼 걔도 이렇게 생겼었다고. 이거 보겠습니다. 슬레는 열차. 두근두근두근 어? 올라라. K사네. 오, 지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꽝. 메르소다. 로지아다. 오티스 내놔. 오. 왜 우리, 신규 에고. 오, 황소. 오. 카포테. 카포테가 투호사 이름이 카포테인가요? 이게 뭐라 읽어? 이게 뭔데? 에이드? 야, 오티즈다, 여우비. 멋있어요. 여우비. 왜 두 명 나눠서 보여주냐? 어? 버퍼? 저긴가봐. 버프긴가봐. 우와, 미친. 연출 왜 이렇게 좋게 했어? 아니. 신규 배틀. 우와, 싱클레어 로제 이상이요? 헐 미친! 너무 좋은데? 미친 아나운서가 또 나온다고? 이거 뭐야? 이거 엔케팔린 아님? 우와, 시즌2 림버스 패스 레미네센스인가 이거? 오, 이거지. 자, 이제 샅샅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오티스 아나운서 나오겠는데, 순서상, 곧 있으면이 아니라 다다음 아닐까, 다다음? 일단, 자기소개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오티스는 맨 마지막에 있는걸? 끝자락일 거예요. 덜컹. 긴장되는 순간. 일단 K사가 이번에 챕터 4 그거라는 소리죠. 근데 K사 이야기 한 번 더 나왔는데 근데 또 나오는 건가? K사? 3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 아나운서도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아나운서 나온 거 보니까 순서대로 그레고로 다음에 그 로자 다음에 그 싱클레어 다음에 이상이었잖아요. 걔네들이 딱 나오고 있구만. 자, 1픽섹시 앞으로 조금씩 던져봅시다. 자, 이게 뭐시죠? 아, 이거 황소다, 그죠? 우는 사람. 황소 에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 아닌가? 그냥 우는 사람인가? 환상체인가요? 너무 사람처럼 보이는데? 일단 뭔가가 머리채를 잡고 뭐를 하고 있는 것 같. 이거 황소 아니야? 이거 황소 다리 같은데? 황소 에고 아니에요? 황소 에고 환상체? 황소 환상체인가 보다 그러면은. 왜냐면 이거 딱 봐도 황소 몸이잖아. 몸, 다리, 그리고 울고 있는 거 그 황소 머리 안에 있었던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소 환상체가 나온다는 소린가 봐. 환상체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리고 노쇠 황소. 잠깐만.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누군가가 누워있고 버스. 이거 누워있는 거 우리 애들인데? 림버스 컴퍼니 사원 같은데? 이거는 뭐지? 이거 재현이 아니야? 재현이? 재현아 림버스. 뭔가 기계 같은 게 달려있고 검정색 장갑 낀거 봐. 이거 롤랑 아님? 롤랑아.
검은 침묵님, 돌아와 주세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주네. 이거는 뭐야? 케이사! K사랑 뭔가 기계 같은 거랑 싸우겠는데요? 이거 완전, 싱클레어가 완전 개빡치겠는데? 뭔가, 그리고 카메라로 뭔가를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보니까, K사에서 뭔가, 아! 알았다! 이거? K사에서 기계들의 반란. 인간 시대의 종말이 도래했다. 드디어, 그, 옴닉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그거네. 다 파악해버렸네. 에어컨 좀 끄고, 인간 킬류. 크로마 들어온 거? 뭔 소리지? 일단 이건 K사 직원이고요. 그리고, 뭐, 기계 같은 게 좀 많이 보이고요. 이 기계가 대체 뭘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계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니까, 기계, 아까도 보니까, 이거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이 엔케팔린을 맡고 있음. 자, 잘 보십시오. 뭐야, 여기잖아. 이스마엘이? 이거 단테잖아, 그죠? 단테를 지키려고 이스마엘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하네요.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엔케팔린 쳐맞는 중. 단테 지켜주는 이스마엘, 오진다. 멋있다. 오, 혈청인가? 아니야. 그럼 혈청은 이렇게 맞을 리는 없지. 방패 뚫려있네. 그리고 왜 엄청 센가 봐. K사의 뭔가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거 이스마엘 방패 아니에요? 이스마엘 방패 들고 있잖아. 일단 단테를 지켜주고 있는 이스마엘이 보이고, 누군가한테 사장에서 공격을 받는데, 근데 이거 초록색 이거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내 생각에는 그 K사랑 우리랑 싸우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이상? 누가 봐도 이상? 이 다크서클 보면 이상? 근데 여기 K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지? 이상 아닌가? 이상 아닌가? 뭐 이상해.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아니고. 거울? 거울인가? 이상해. 자기가 만든 거울을 저기 하고 있는 건가? 일단, 이거 메르소, 뭐 어디 메르소인 거야, 근데 이거? 이거 엄지 메르소? 이거 유니폼 아니에요? 이거 엄지 유니폼 아니야? 트레스 공방? 그런가? 새로운 인격, 이거, 그거잖아요. 저 뭐냐. 일본에서 있던, 광고에서 있던, 의외로 중진? 공방 메르소? 엄지 아니야? 근데 메르소가 망치 쓰는 거좀 캐봉 아님? 무조건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대가리 꽝. 같은 편끼리 싸우네, 근데. 근데, 잘 보면은 여러분들, 얘네들도 지금, 똑같은 무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큰 망치 메르소가 있지. 그래서 망치 좋니? 같은 제목인 거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스토리에 슬슬 나오나 봐요. 새로운 뭔가가 풀리나 보다. 떡밥이 풀리나 보다. 슝. 요, 로자. 로자도 아마 같은 공방일 것 같은데요? 그죠? 맞네. 같은 애들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근데 로자 디자인 되게 잘 뽑혔다. 난 이게 너무 좋아. 이 어깨에 이거 걸치고 있는 이 망토가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로자도 드디어 삼성이의 로자. 아니, 삼성 아닐 수도 있잖아. 이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간지나죠. 어쨌든. 오, 많이 지지는데요? 뭐 이게? 지기. 엄청 지지네. 어딜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인가? 이거 그거 아니야? 저기 나왔던 거, 원더랩 나왔던 거. 요정이라고? 아, 진짜? 난 친구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분노의 시종. 맞아. 분노의 시종 아니야? 왜난 분노의 시종이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그 원더랩에서 분노의 시종이 오고 갔을 때 이런 거 이런 게촤 이렇게 뿌리는 게 그게 있었거든. 아, 조개 환상체. 아, 조개 환상체일 수도 있겠다. 아, 맞네. 뚱뚱 요정? 초록색 조개 환상체. 조개 환상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액체 나오는 거 보니까.
업데이트 내용이 고분법이라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분석하는 맛이 있다. 근데 나는 색이 더 다르다고요? 글쎄, 이거 뭔가 요정신사이긴 해, 색으로 따지면은. 근데 나는 왜 분노이시종 같지? 분노이시종 같으면 좋겠다. 어? 이거 누구야? 어? 싱클레어다. 어? 싱클레어 파리. 어? 이거 그거잖아. 그거 아니야? 그 아, 공적시색? 아, 부적인형이야? 왜 공적시색이라 생각했지? 불교 같은 거라서 그랬나 봐. 아, 부적인형. 그래서 오티스랑 같이 한패 먹을 수 있나 싶었는데. 부적에 부적이라 적혀 있다고? 미친. 아니, 디렉터님, 이거 부적,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대충 만들었잖아요. 한국캠. 극한의 한국캠. 와, 진짜 부적이다. 그냥 의심할 수도 없이 그냥 부적이네. 부적이긴 하지. 부적이긴 해요. 어? 뒤에 이거 오티스 아니? 아님 말고? 잠깐만. 아니, 오티스 아닌데? 누구야? 오티스 이렇게 안 입고 있잖아. 잠깐만. 히스클리프? 이거 여우비 애고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히스클리프잖아. 이거 누가 봐도 이 얼굴 히스클리프밖에 없잖아. 아니, 애고를 두 개나 준다고요? 아니, 여우비 왜 싱클레어 안준 거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히스클리프 무슨 동물 관련된 거다 주네? 돈, 아니, 전봇대도 늑대지? 여우비도 짐승이지? 토끼도 토끼지? 지네도 동물이지? 뭐 짐승남이라는 거야? 뭐 계속 왜 이렇게 해? 무슨 캐모노를 다 붙이는 이 짐승남 캐해석 이거 어떡할 건데? 이제 동물남에 이제 다 붙여버리는 건가? 늑대만 두개 받았네. 이건 여우잖아. 아니 여우비 싱클레어가 받을 줄 알았는데 검개조 한번더일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신규 애고 등장했습니다. 이건 봤죠? 투사 카포테. 어 잠깐만. 카포테? 잠깐만. 카포테 그거 아니야? 엄지 이름이 카포테 아니었어? 엄지 계급 이름이 카포테 아니었어? 포카테였나 그거는? 그거는 카포. 아. 카포나 카포테나 비슷비슷하죠? 모르쇠가 찡그린 표정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진짜 이스마엘 진짜 잘 나왔음. 그죠? 이스마엘 개잘 나옴. 개부럽다. 이스마엘 잘 나와서 부러워요. 질투. 이스마엘 개예쁘다고? 준기. 근데 이거 나이옷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이옷왜 이렇게 어디서 많이 이거 처음 보는 옷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헤르만 이옷 입고 있었나? 헤르만이랑 커플룩이야? 야, 너 그거 근친이야. 헤르만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는 건가? 아, 비슷하기만 하지 같은 옷은 아닌 거죠? 그레고르 옷이 헤르만 옷이라고? 뭔가? 이따가 한번 봐봅시다. 근데 어깨에 이거 못 박혀 있는데? 얘들아 어깨 여기 있다. 뭐야요? 이거 바퀴 벌레? 아니 여기 그레고르는 항상 어깨에다가 이 조그만한 미니벌레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애착 바퀴벌레 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야? 친구네 이제 바퀴벌레랑 놀수 없나 봐. 왜냐면 이제 저이이 애가 챙겨가지고 그래요. 디자인 안 비슷해요. 다행이네. 근데 이게 무슨 회사예요? 이게 뭐야? AEDD가 뭐야? 어드번테지 에그 도그 도네이션.
뭘론? 아는 게 뭐야? 너희들 그렇게 뭘로 하고 나서도 품은 팬이라고 할 수 있어? 딱 보는 순간 바로 빡 하고 감이 와야지. 응? 정말 땡쭈 정말. AD에 부정사 더 붙여서 뒤들어간 거 아니에요? 에이드? 뭘까 이게? 하여튼 이는 일렉트로닉이네요. 이는 일렉트로닉 아니야? 일렉트로닉 히 데인저러스 댐 모르겠다. 모르겠네. 아무튼 지네가 생겼다는 거 벌레 기계 벌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네요. 우와 오오오 멋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연출이 멀쓰지는 것 같아. 와, 어티스다! 이건 봐야지. So cute! So cute! So cute! 너무 귀엽다. 역시 어티스다. 아이씨고, 저기 탁탁탁탁 넘기는 게 안 되네. 이상상. 여우비. 오우.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그냥 연출인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상 옷이들 좋겠다. 이상 옷이들 개좋겠다. 공식이 모해화 해줘가지고 공식이 꼬리까지 달아줬네. 질투. 이상 옷이들 개좋겠다. 오티스 여우비는 꼬리 안 달아줬단 말이. 벼프인지 비막아주는 연출인지 그러게요. 하여튼 신규배틀 아나운서 싱클레어 로자 이상 주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소개 순서대로 주나 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그레고르 싱클레어 로자 이상,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나 이거 순서 몰라. 또 까먹었다. 림버스 소개 순서. 자, 저 찾았습니다. 그레고르 로자 싱클레어 이상, 그 다음에 이스마엘 히스클리프 돈키호테 1번, 홍루 로슈 메르소 2번, 오티스 파우스트 단테. 미친 3번이나 기다려야 돼. 챕터 3번이나 기다려야지 오티스 목소리가 나온다. 슬퍼. 아무튼 마지막인. 올해는 걸렀네. 이상이랑 로자 나온다는 것. 그리고 K-Corporation 괜찮아요. 내년을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 비 내리는 호남선. 오, 엔케팔린 마구마구 떨어지기. 아, 이거 근데 배경에서도 떡밥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K사다, K사. 그죠, 여러분들? K마트. 근데 이게 뭔가 쨍그랑 좀 깨졌는데요? 많이 망가졌는데? 뭔가 K사에 개 난리가 났나 봄? 여기 Z도 있어요, Z. 깨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환상체가 탈출했을까? 글쎄. 천천히 볼 수가 없다. 다 이렇게 저기 처리해놔가지고. 배경 초반에 황소 보여? 환상체가, K사의 환상체가 탈출한 건가? 진짜로? 황소 환상체? 그러네. 여기 황소 보이네요. 황소 황상체 자동차. 연기. 그런데 3.5상의 3주가 K사니까 K사의 3주가 우리를 뭐 희생양 삼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여기서는 뭐 있는 게 없고 비가 점점 가로로 내리기 시작하고. 이거 누구야? 자, 천천히. 오! 누구세요?
그만해, 백발이다. 어? 여잔가? 죄송해요, 저 여미새예요. 저 여자애 미친놈이에요. 죄송해요. 그게 나한텐 중요해. 오, 아닌, 남자일 것 같아, 뭔가. 턱이, 맞아, 턱이 다부진 거 보면 남캐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어쨌든 신캐가 나오네. 하여튼 이상의 빠그라진 흑역사 대잔치가 펼쳐지는 4챕터.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와, 멋있다. 림부스 컴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그 무같이했던 문답으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일어났다.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를 승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변동 가능성을 가진 최대 12시간의 수면 휴식을 취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오, 이거 했던 거 아니야? 하우스는 언제나 같은 말, 그리고 언제나 같은 수감자들의 앓는 기지개 소리. 히즈히즈야, 너 여우비 나오더라. 너 모든 동물 애고 다 가져가는 거 알고 있니? 너 짐승남이더라, 완전. 토모님, 너 짐승남 계속 하고 있던데? 모든 짐승 관련된 거 모두 가져가고 있더라. 퍼리 컬렉터. 하지만 한 명의 수감자만이 그저 평범한 사이에서 튀어나온 혹처럼 불거져 나와 있었다. 또 뭐죠? 됐어, 이슬. 제가 저렇게 심술나 있는 게뭐 하루 이틀이야? 희스, 방에 들어가기 전에 확 풀고 들어가. 매번 내 방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잔단 말이야. 방음이 안 돼? 방과 방 사이에 방음이 안 돼? 희스 방에서 천둥이 친다고? 희스야, 어떻게 쉬는 거야? 천둥 치는 방에서 대체 어떻게 쉬는 거니? 수감자들의 방, 숙박실이자 개인적인 공간이자 수감실인 그곳은 수감자의 심상이 반영된다고 한다. 오티스야, 오티스 방 궁금해. 오티스 방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해. 방바닥과 벽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들의 기초화되는 성격을 통해 결정되고, 한쪽 벽에 드러나 있는 창문에는 저마다의 심성과 감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가는 듯하다. 이 미친. 아, 역시. 역시 우리 프로젝트무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타쿠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역시 오타쿠가 디렉터라 가지고 남다른 거만. 아니, 이 설정 너무 좋다. 방바닥이랑 벽지는 성격을 통해 결정이 되고, 심상에 따라서 창문 안이 바뀐다느니. 기본이고 그런가? 나는 멀찍이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게 정보랑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알지는 못했지만, 히스클리프가 들어간 방은 이따금, 아니 꽤 자주 천둥과 폭풍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우와. 쯧,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평소라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하고 반문할 법한 히스클리프도 그저 허차는 것만으로 능수한다. 대과의 기분도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 덕에 그는 다른 수감자들이 전부 방에 들어갈 때까지 정확히는 파우스트만을 제외하고 밖에서 잔뜩 찡그리는 걸로 복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름 기분 푸는 과정이었을까? 오호.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방아쇠가 되었다. 어라? 야, 지금 보니까 저 멀리에도 문이 잔뜩 있는데? 히스클리프가 가리킨 곳은 일주일 전 내가 가리킨 곳과는 정확히 같은 방이야. 넘어가지 말라는 듯 걸려있는 진입 금지선 너머였다. 이거 밖에서 넘어가면 이제 붉은 시선님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 그거 아니야? 안전바 아니야? 히스클리프, 필요 이상으로 복도를 걷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수상한데, 수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우스트의 말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뭐 금은보화라도 숨겨놨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파우스트의 태도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히스클리프, 하지 마세요. 후회할 겁니다. 파우스트,
팟캐스트에 후회합니다 특. 진짜 후회감. 이거는 빈말이 아님 진실임. 파우스트는 항상 진실만 말하는 입이니까요. 모르던 사이에 감정적으로 변했네 똑똑 박사씨. 마치 진짜 뭘 숨겨놨다는 듯 말이야. 아니야, 그냥 경고문이잖아. 경고. 이 게임은 심약자, 노약자, 뭐 임산부는 하지 마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냥 경고문 거라고, 모친놈아. 그는 만류할 새도 없이 검은 공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파우스트가 놀랐다. 히스히스는 궁금한 거 못 참는다. 달린다. 충고도 경고도 모른다. 히스클리프. 역시 짐승남답다. 근데 파우스트는 히스클리프가 달려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 안에 나는 당연한 의문을 담아 파우스트한테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히스히스야. 복도 멀리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히스클리프는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졌다. 단테, 지금부터 제 왼손을 잡고 저를 따라 달리세요. 왜 오른손은 안 내? 왜 오른손에 검 들고 있어서 그런가? 어어? 제 시간 안에 끌고 나오려면 저 혼자로는 부족해요. 저도 삼켜질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새도 없이 파우스트는 히스클리프가 뛰어간 방향으로 뛰어갔다. 아, 제 진지한 가치가... 이거 뭐야? 여기만 파란색이다? 금지선을 넘어 복도를 더 나아가자 그곳에는 세 갈래의 갈림길이 있었다. 이거 뭐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 빨간색, 파란색, 무색인데? 왜 색깔 배치를 이렇게 했지? 한국 게임에서? 중앙에서 비명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파우스트는 망설임도 없이 가장 왼쪽에 있는 복도로 내 손을 쥐고 뛰어들어갔다. 지옥 연옥 천유? 그런가? 파우스트 급한 건 알겠는데 이쪽 길이 아니지 않아? 아까 가운데 길에서 히스클리프 목소리가 들렸는데. 알아요. 뭘 알았다는 건지 파우스트는 그저 묵묵히 달릴 뿐이었다. 그 후로 나온 두 갈래 갈림길에서 파우스트는 오른쪽을 선택했다. 오? 잠깐만. 아니야, 하지 마봐. 왼쪽. 지옥으로 뛰어들어갔네요. 그러면 오른쪽이 천국이었으니까 그럼 지옥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길 지옥 중에서도 뭐 왜 오른쪽 왜 두 개밖에 없지? 지옥은 7대 지옥 아니었어? 왼쪽 편에 다섯 번째 문. 이게 그 뭘 모르겠다. 무슨 의미야? 이게 뭐야? 따라 들어간 방을 나서자 또 다른 보인 복도. 그 끝은 마치 절벽과 같았다. 정확히는 복도 끝으로.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그만해. 히스클리프! 그리고 그는 복도 중앙에서 안간힘을 다해 우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힘이 풀리면 금방이라도 복도 끝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지. 여기 끝에 절벽이구나. 뭐야, 이것들은 여기는.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분명 히스클리프 뒤에 있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파우스트, 저 뒤에는 단테 열린 이문의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제 손도 꽉 잡으시고요. 파우스트가 내 손에 힘을 실어 히스클리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이 복도 기울기가 없는 복도 맞지? 대체 왜 절벽에 매달린 느낌이 나는 거야? 그야 복도니까요. 단테 손을 놓치면 안 돼요. 파우스트는 그렇게 대답하며 내 손을 쥐지 않은 반대편 손으로 츠바이 핸들을 쭉 뻗었다. 히스클리프 이걸 잡으세요. 미쳤냐? 그 커다란 칼날을 쥐면 손이 잘려나가잖아. 손이 깊게 베이는 곳으로 끝나는 게 나을 텐데요. 히스클리프는 당황한 눈으로 츠바이 핸더 뒤편에 어둠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젠장 끄악! 단테 당기세요 힘껏. 그래! 헉헉. 히스클리프를 끌어올리자마자, 아니 끌어올렸다는 표현이 맞기는 한 걸지도 의문이지만 파우스트는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무얼 물어볼 새도 없이 히스클리프의 양다리를 손에 쥔 채 반대로 달렸다. 들기라도 해주지. 나도 거기에 맞춰 히스클리프의 머리가 땅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신을 잃은 그의 양팔을 잡고 뒤를 따라갔다. 아니 이거 이렇게 들고 뛰는 거야?
시간이 흐른 후. 더 깊은 곳에서 방향을 잃기 전에 이렇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까요? 단테 시계를 돌려주어야겠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괜찮은 거 맞지? 근데 돌려줘야 해? 왜냐면 히스클리프 손에 상처 났던데? 돌리면 개 아플 것 같은데? 정신적인 피해가 심할 겁니다. 이대로 미쳐버리면 업무에 지장이 크겠네요. 하... 내게 선택지는 없었다. 아, 돌려 돌려. 정신력 회복도 같이 하는 건가? 수고했습니다, 단테. 얼마 없는 휴식기간이 줄어든 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파우스트 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어디로 이어지지? 이제는 말해줄 수 있지 않아? 저런 것까지 봤잖아. 당연한 의문이었다. 대체 무엇이 저 안에 있길래 히스클리프는 무엇에게 쫓겼던 거길래 안 말해줄 듯? 그리고 어째서 그것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는지도 히스클리프를 마저 쫓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처음에 말했듯 파우스트는 말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답니다. 역시 해석!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이걸 말하면 스포이기 때문에 아직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2장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 솔직히 기대는 안 했다. 쥐뿔도 안 했죠? 복도 알못아 복도 알못아 몰라요. 왜냐면 난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난 리바이어던 두 번 읽었지만 이해 못했단 말이야. 로슈는 좀 아나 보네.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로슈는 담배를 물고 중얼거리며 파우스트와 내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하지 이만 파우스트는 방금 누구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오? 버스 부스에 갑작스러운 공석이 생길 뻔한 걸 막아주셨으니 칭찬! 나대나대! 요시요시! 보상은 아니겠지만 하나 정도는 알려두는 것이 후일을 위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오! 그래! 내가 바라던 것이 이곳이야! 예상 밖의 상황까지 손까지 비비적거리게 됐다. 자, 파우스트님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떡밥을 던져주십시오. 단테, 처음 가는 길을 찾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오티스를 데려온다. 길을 모르겠으면 오티스를 데려온다. 오티스라면은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길을 찾아줄 것이야. 그야 지도를 펼쳐서 찾겠지? 아니 지도보다 정확한 게 오티스다. 지도는 내가 해석해야잖아. 오티스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도가 없더라도 머릿속에 지도와 같은 표상이 생길 테고요. 그렇다면 지도 안에는 확실한 시작점과 도착점이 존재하겠군요. 돌아올 때는 그걸 더듬으며 거슬러 올라오겠죠. 대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소리다.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이 되었겠죠? 자, 이제 파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답안지를 돌려서 이 파우스트가 말한 확실한 시작점과 독착점이 존재하겠죠. 돌아올 때는 그걸 더듬으며 거슬러 올라오겠죠에 대한 해석을 500자 이내로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작성해 주신 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마이어던 나 봤다고. 근데 이해 못하겠다고 뭔 소리냐고. 뭐? 그러니 복도에서는 특히 문을 열 때는 시작점을 기억하세요. 왜 날 보면서 말하지? 지금 날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끝나버린 대화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교수님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평가인 것이야. 자, 파우스는 이제 피곤하답니다. 그럼 알쏭달쏭한 숙지만을 남기고 그녀는 내게 무어라 하기도 전에 문 안으로 사라졌다. 오티스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프로젝트는 이 새끼들 또 이렇게 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하고 인게임 내에서는 정보 하나도 안 주고 자기들이 뿌린 떡밥이라서 그것도 접근하기 개 어려운 게임에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거 읽게 해가지고 또 해석까지 하게 시킬 줄 알았어 이 자식들.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뱉어보지만 애처로운 시계는 바깥으로 그나마 자그마한 바람 하나 일지 않는다.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기로 이루어진 노트를 펼쳐서 조금이라도 알아낸 것을 짜맞춰 내려가는 것 뿐이겠지. 아, 덴테 노트. 스팀 공지? 왜 이렇게 공지를 분산시켜 놓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니 내가 유튜브도 보고 트위터도 보고 스팀도 봐야 돼? 아니 미친놈들아. 아 진짜. 이거 보면 되죠? 고봉밤 자 봅시다. 자아파편 2월 자아파편 수의 절반 시즌만큼 2월됩니다. 두 번 이상의 시즌이 지나게 되면 지난 시즌 횟수만큼 거듭되어 반감된다. 상자도 똑같대요. 이건 알고 있었죠 우리? 반타작 으아 반타작 되고 이제 반타작 되고 남은 거는 이제 끝으로 전환되고 어서오세요. 6월 1일에 패스 4, 상 8일에 중 15일에 하. 그 말은 6월 1, 8, 15. 아니 미친 업데이트를 왜 이렇게 빠르게 그냥 15일에 다 주면 안 돼?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는 거야? 나 이때 여행 간단 말이야. 이때 그냥 15일에 다 주면 안 돼? 쫄깃쫄깃하구나. 아니 왜냐면 3등은 싫다고. 왜냐면 이러면 이날 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업데이트하고 이날 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업데이트하고 이날 또 들어가서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모바일은 업데이트 개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왜 컴퓨터는 몰라도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16, 15일에 몰아넣죠. 그럴까 진짜로. 패스랩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와 관계없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어땠을까? 3단계랑 4단계 올라가는데 끈이랑 수감자의 자아파편이 필요해요? 몇 시즌 몇 자아파편? 시즌 몇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아파편 있기만 하면 돼? 이제 자아파편 신경 써야 됨. 그 말은 무엇이냐? 거던을 더 많이 돌아야 된다. 거던 자 더 많이 돌래요. 인격 레벨 상한이 30에서 35로 증가됩니다. 나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퇴근하도록. 아, 많이 모아둬야겠는데? 많이 모아둬야겠는데요? 부족한데? 추출, 이상 교환 도입. 시즌 2 업데이트와 함께 특정 추출의 이상 교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추출 기간 동안 추출을 진행한 횟수에 따라 이상을 획득합니다. 조상님이요? 아니면. 그 이상이 무슨 이상이야? 조상님? 조상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야? 일정 수량의 근데 특정 추출 메르소 오나 보네. 이상을 모을 경우 특정 추출에 등장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정 추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상 교환되지 않고 별개 끈으로 전환됩니다. 자, 방귀. 알고 있었죠, 이거는? 이상을 뽑아서 P급 이상 인격을 뽑는? 다 있어요, 더. 오케이. 다 있어서 이건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정말 다 있기 때문에. 저 재고 없어요. 솔드아웃이라. 오, 있다! 차원 찍게. 이거는. 어차피 시즌 인격 아니지 않나? 시즌 인격 아니라서 괜찮아? 거던 2. 오. 두 번째가 생기는군요. 4장 클리어 해야지 열어주네? 입장 시 엔케팔린 모듈을 지불하지 않음? 아.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안 되네요. 그거 이제 안 된다. 그 출석 체크 안 되네. 우리 옛날에 그 만우절 출석 체크 할 때 모듈 여기다가 개 갈아가지고 그냥 나갔다 했다 나갔다 했다 해가지고 채웠는데 이제 그거 못 하니? 거울 던전 1일 무료 입장 거울 던전 시뮬레이션 기능이 삭제.
우리 거던에서 벗어남. 우리 거던에서 벗어났는데? 아니 1일 무료 입장 없어졌다고요? 아니 그럼 우리 안 되는데? 그럼 모듈 어디서 모으는데요? 모듈 모을 데가 없단 말이야. 아쉬운데? 아니 하루만 반 처음에 반값으로 해주지 그죠? 광기 250 배틀패스 15. 어? 어? 이제 장화 파편 상자 안 주네? 우리 이제 거던 안 돌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거던 안 돌아도 돼요. 거던 안 돌아도 자아 파편 상자 안 주는데? 아 돌긴 돌아야지. 배틀패스 경험치 때문에. 배틀패스 경험치 75. 근데 이거 하드잖아. 하드 오토 딸깍 안 되면 어떡해? 거울 던전 2 하드 은봉이 수준이면 어떡해? 은봉이 아버지 수준이면 어떡해? 기존의 거울 던전에서 주간 보너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었던 자아 파편과 관련된 상자 아이템이 배틀패스 무료 보상으로 옮겨졌대요. 상자 수량이 285개만큼 증가했대요. 금방 할 수 있을 듯. 거울 던전 1 20개인데 거울 던전 2가 30개예요? 아니 무친, 이거는 난이도 상승이 아니라 시간 상승이잖아. 이건 시간 상승이잖아. 무친 놈들아, 난이도만 올려달라고. 5층 됐어, 5층? 아, 아니네, 3층 맞네. 그래서 1일 무료 거던 삭제한 것도 숙제 느낌 안 들게. 숙제도 없으면 게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숙제라도 있으니까 게임한 건데. 아니. 5층 아니라 3층이에요. 근데 5층 5개, 이렇게 탄탄탄 해가지고. 5층 아니에요. 3층, 3층. 3층. 다섯 개 들어가고, 아닌가? 이거 5층 맞지 않아? 다섯 개, 일곱 개, 팔 개더라. 5층, 6층, 이거 5층 맞잖아. 아, 미친놈들. 극찬입니다. 하지만, 시간 더 오래 20분, 40분, 60분 예상합니다. 거울 던전 2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편의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코스트를 사용하여 인격과 에고를 편성한 다음 입장합니다. 전투 이벤트를 통해 코스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인격과 에고를 편성하거나 거울 던전 상점 이벤트? 오... 거던 2는 주 3번만 들고 적당히 거던 1 돌지 않을까? 그럴까? 상점 이벤트? 오. 아니 이거 슬더슬이잖아. 이거 슬더슬 가로 버전이잖아. 뭘 배워온 거니? 슬더슬을 배워왔구나. 시작 버프 도입, 상점 이벤트 추가, 코스트를 사용하여 에고 구입하거나 회복 추가 편속. 레이클로버다. 이정표. 가시. 권총. 이거 모르겠네. 신규 환상 재미 적 추가. 프리셋 설정 도입. 이거는 원했어요. 맨날 할 때마다 선택하는 거 개귀찮았단 말이야. 프리셋 설정 도입은 진짜 개쩐다. 에고 환상 해석 단계 표시, 기프트 선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계승. 이제 이거 뭐임하고 고를 필요 없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고점 100%만큼 6월 좋네요. 거울 던전 2 하드. 왜 하드지? 애들 레벨만 바뀌는 건데? 명함 티켓 꾸미기. 기본으로 7개의 색상을 제공하며 배틀 패스 보장, 각종 이벤트 보상으로 치장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치 숙제나 해볼까나? 오늘치 추출 한번 해볼까? 찾지 이상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에이, 안 나왔고? 아니? 아니? 이거 이상상? 이상? 에고네 심지어? 뭐지? 막찬가? 나 뭐 그 뭐 시즌 종료한다고 뭐 주는 건가? 이상 에고네. 어, 이상 같은데요? 이상 조상님? 찻짓 이상? 아니? 색색이 황홀하다. 이야, 사털었다. 우마마 너무 좋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려보길 잘했네. 사장 이거 보고 와서 그러니까 좋나봐. 역시 자, 다 입고 준비됐습니다. 다 했습니다.